오늘은 중복입니다. 오늘 같은 날 일부 사람들이 찾는 보신탕 문화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요. 비위생적으로 개를 불법 도살한 업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부산 강서구의 한 무허가 건물. 30여 개의 좁은 철제우리에 개들이 두세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. 58살 박모 씨가 운영하는 개 도살장입니다. 파란 가림막을 들춰보니 죽음을 앞둔 개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바닥 곳곳에는 방금 도살한 듯 피가 흥건히 남아있습니다. 가림막이 허술해 도살당하는 개들의 울부짖음이 다른 개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. 도살장 안은 정말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털을 넣은 마대자루가 너무너무 많았고요. 박 씨는 전국에서 사들인 개를 매일 10마리 정도 도살해 마리당 30에서 50만 원을 받고 보신탕 집에 넘겼습니다.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감전시켜 죽이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김 씨는 체구가 작은 개는 감전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게다가 핏물을 정화시설도 없이 그대로 낙동강에 흘려보내는 등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. 아, 요즘 월급도 없어요. 동물보호단체와 부산 강서구청은 박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 카메라